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이뤄졌습니다.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네바다주 중소도시 리노에서 치킨 샌드위치와 도넛, 커피, 차가운 음료 등을 보냉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1.6km 떨어진 한 가정집에 배달했습니다. 이번 배달은 시험용이 아니라 미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용 서비스여서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미국 내 드론 배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에서는 현재 아마존, 구글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자체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